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사입니다. 아, 오랜만에 I wanna be the speedrun 엔젤 공략을 하도록 할게요. 오랜만 아니고 오랜만에 하네요 진짜. 근데 네, 시작할게요. 네, 이거 엔젤 모드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이거 엔젤 모드 스피드런 끝나고도 아직 하는데 네, 생각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이런? 네, 점프해주고 여기서 가시 맞아도 돼요 저렇게. 아, 추진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저거 실패했네요. 원래 앞으로 튕겨야 되는데 이것도 계산 진로서 다 해야 되나? 네, 그 다음 그 다음에 로켓 걘 무시해도 되는데 네, 맞아주면은 추진력을 얻는데 실패했네요. 이게 사람마다 뭐 네, 저 로켓은 나중에 제거해줘도 돼요. 잠깐만요. 아, 이거 저 살짝 위험한데. 오케이, 쏴주고 쏴주고요. 그 다음에 머신건으로 바꿔주고. 아, 이런 이거 살짝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거. 네, 때려주고 로켓 무시하고 때려주고 그 다음 패스. 위험할 뻔했네요 실수 없이. 머신건?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 위에 있는 놈은 죽이지 마세요. 일단 어차피 저 머신건으로 점프하면서 때리기 때문에. 슬라이드, 적절한 슬라이드와 샷건? 아이고, 죽을 뻔했네요. 맞다, 여기선 세이브할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해주고 빠른 슬라이드로 저 로켓 피해주고. 저 세이브는 지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했어요 지금. 아, 혹시나 위험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저는 일부러 안 했어요 지금. 네, 아이고, 이런 저 로켓이 하드 캐리를 하는구만. 아이씨, 아,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상해요. 오늘 유난히 이상해. 저렇게 하면 됐었는데 유난히 이상하게 됐어요. 슬라이드 이상해. 실수였네. 아, 저기서 몇 초로 날린 거지? 한 10초나 아닐, 10초, 20초 날린 것 같은데. 아, 수치스러워라. 그 다음 스테이지. 여기서 로켓 쏴주고, 예, 머신건 저거 타이밍 맞춰서, 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 샷건? 뭉쳐있을 때 때리면은 금방 잡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렇게 바로 잡아요. 어차피 엔젤 모드에서 점프하면서 그냥, 이형 간행 안 해도 돼요, 근데 보면. 네, 이제 빠르게 진행하세요. 너 굳이 잡을 필요 없고 저렇게 가면 되고. 자, 슬라이드. 네, 제거. 혹시나 여기서 했다가 한번 맞으면 뒤에 있는 그 한 대 맞고 그 무독 시간이 됐을 때 저 지뢰 제거해주면 좀 편해요. 그래야 좀 피하기가 좀 쉬운데. 네, 여기서 이거 제거해주고 네, 그냥 가세요. 아, 오랜만에 하네. 그냥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근데, 엔젤 모드. 그 다음 스테이지. 세이브. 아, 나 튕기면은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 앞에서는 샷건 때려주고, 네, 이거, 때려주다가 앞으로 조금 전진, 슬라이드 컨트롤 하면서, 네, 멀리서 저 직기가 내려오면은 그냥 머신건으로 때리세요. 슬라이드 적정히 해주면서. 네, 이제 머신건 저 찍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저거 딱 하고 그냥 슬라이드 하는 게 딱 타이밍 맞아요. 네, 여기도 그냥 머신건 때리다가 그냥 머신건 때리면 되겠네요. 따다라라단 빰바라바라바라바라바밤. 네, 4분 지리고 용. 그 다음 스테이지. 여기서는 저 위에 있는 애를 제거하고 점프. 그래서 점프 살짝 해서 저기 가고 착지. 그 다음 위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슬라이드로 저렇게 피해줘도 되고. 로켓 세이브는 해주세요. 여기서는 좀 죽는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라이드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저 끝에 닿기 전에
타이밍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아 저렇게 돼요. 너무 빨리 멀리 점프를 뛰면 저렇게 돼. 또 여기서 요초를 허비할지 궁금한 대천사. 아니 이렇게 하세요. 아 잠깐만 호잇. 여기서는 굳이 제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아 이런 원래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원래 저거 안 맞고 한 번에 지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예 무시하고 노말도 그렇게 가능할걸요? 네 여기서 가스 나올 때 네, 여기서 맞으세요. 그냥 빨리 가니까 집게 제거 타이밍 맞춰서 가스 제거 그다음 머신건 그 다음에 제거해주고 빠른데 앞에서 때려주면은 빨리 죽이는 거 같진 않는데 로켓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쉽게 사장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못했네. 원래 슬라이드 하면 한 번에 가능하거든요. 이거 잘하면 안 되고 잘하면 가끔 안 돼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 타이밍. 슬라이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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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무시하세요. 그냥 때리면서 아 제 자꾸 실수해서 몇 초를 한 10초 정도를 잡아먹는 것 같아 계속. 아 실수가 좀 많네요. 이런 야레야레 야레야레 다지. 네 여기서는 엔젤이랑 노말에서 제가 해봤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저는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제거하고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저런 거 제거하고 여기서 탱크 때문에 좀 껄끄러워가지고 제가 네, 여기서 무기 바꿔주고 네 여기서 이제 로켓 계속 들면 돼요. 점프 그 다음에 저거 제거. 네, 여기서가 중요한데 저 슬라이드를 하면서 동시에 때려야 돼요. 이거 저래야 저렇게 제거돼요. 세이브 하지 말고 아 위험한 분들은 하시고 아 이런 모르고 제가 모르고 로드를 했어요. 네 혹시나 죽었을 때 저거 제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저거 실수했는데 실수하면 제가 R을 누르는 습관 때문에 아 이런 제거 그 다음에 무시. 요 로켓 날라오면 그냥 저렇게 하세요. 무시하면 돼요. 그냥. 아 이런 여기선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세이브 꼭 해주고 로켓 아니면 저거 때려요. 오케이 슬라이드 먹고 네 이렇게 해줘. 됐어요. 이제 그래서 샷건으로 초반에 때려주고 한 3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여기가 좀 꼬레미한 자리인데 한번 더블 점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맞아요. 아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구나. 미안해요. 저 총이 이렇게 했을 때 저 끝에 닿을까 말까 하면 돼요. 저게 그리고 여기서 샷건 아이고 실수했네요. 죽을 빌 보이는데 이거 원래 저기 끝에 가야 되는데 체력 안 봤어요, 내가 실수로. 천이 되면은, 거의, 가까이 되면은, 아, 이거 다시 해야 될 각인데, 이건? 저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냐. 저, 천 되면 오른쪽 가서 하고 점프하면 됐었는데, 아, 이거 죽을 각인데, 이거? 잘하면. 아, 이거 잘하면 좋겠어요, 이거. 동체 시력이 좋은 사람은 한 번에 깨겠는데, 아, 나 노발 때 진짜 이거 고생했어요, 이 보스만. 3스테이지 보스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이거. 맞췄어. 아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네, 여기서 안 맞아요. 여기 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달까 말까 하면서 때려주고 네, 아직이에요. 네 여기서 뭐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살짝 깡총깡총하면서 저거 유도랑 저거 그냥 퍼트링 쓰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서 샷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유 실수로 맞았어. 제가 모르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그런가? 원래 저거 안 맞거든요? 제가 점프 컨트롤을 실수했나 보네요.
아, 한 대 맞고. 아, 이래서 이게, 저 노말에서도 얘 진짜, 노말 스피드런데 진짜 고생했어요. 아, 이거 몇 분 협의한 거야, 대체. 아, 쪽팔려. 아, 이런. 이거 잘하면. 그때가 제가 노멀 스피드런 대회 때 45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잘하면은. 아, 그때 42분이었어요. 정말. 아, 잠깐만. 42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잘하면은 42분보다 더 나오면은 역대 개같은 일인데. 이렇게 해주고, 로켓 좀 저거. 이거, 제가 해주고요? 로켓? 저는 밑으로 안 갑니다, 저는. 저거, 점프 컨트롤이 안 돼서. 저 잘 되는 사람 잘 됐거든요? 여기서, 슬라이드, 점프로, 네, 일로, 여기 들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샷건 제거. 네, 얘부터 제거. 아, 이거 잘하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서 제거해주고, 저, 저놈, 아이론. 여기서 좀 고생스러워요, 진짜. 원래 저 앞에 군인들이 앞에 안 왔어야 되는데 너무 왔어요. 그리고 체력이 없으면은 저 스킵이 안 되는데 네, 스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오지치 쪽 왜 40초면 됐었는데 체력 관리가 안 됐어. 아까 전에 앞에서도 체력 관리가 안 됐어요, 진짜. 야레야레다지. 여기는 직계 사장 나오는데 좀 짜증나요. 네, 이제 로켓 해주고. 네, 제거해주고, 네, 무시하세요, 그냥. 머신건, 아.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점프하고, 밑으로 저거 피하고, 얘들 내려오고, 그냥 가세요. 네, 이건 그냥 무시? 근데 여기선 아가 나와요, 조심해요. 네, 로켓으로 제거해주세요. 물고기 조심하고. 네, 물고기 지나가고. 슬라이드. 네, 그냥 계속 가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피해주고, 맞고. 네, 그 다음에 또 맞고, 그냥 이렇게 가세요. 엔젤 모드는 맞으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좀 더 앞으로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스. 보스는 아니고 물속인데 제가 샷건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슬라이드 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아, 이런. 일부러 슬라이드를 하기 위해. 개소리죠, 근데? 네. 네, 여기서 슬라이드 하고 추진력. 얘는 제거해 주세요. 혹시나 모르니. 그냥 저거 한 마리 잡고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네, 앞으로 쭉 가다가 세이브 제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 초진력을 이용해서. 야, 이거 죽이는데 3333이야. 뭐야 저게. 33초 33이라니. 3333 죽이는구만. 네, 그 다음 보스예요. 네, 보스는 이거 이 스테이지보다는 좀 괜찮을 거예요. 보시면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저 점프, 아 이거 엔젤인데 좀 느리거든요, 노말보다. 제 타이밍 못 받잡았어요. 저게 이렇게 하고 피하고 피하고. 노말이랑 저게 속도가 달라요. 노말이 더 빨라요. 노말은 좀 밖으로 또 점프를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저, 아, 저거 괜히 왔네. 두 번째에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왔을 때 여기 올라오세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피하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피해요. 그 다음에 바락 피하고. 네, 오른쪽에서 나왔네요. 네, 샷건을 앞에서 깔짝깔짝 해주고 그냥 머신건 들고 슬라이드로 하세요. 가까이 오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쾅쾅쾅쾅쾅쾅쾅쾅 저 쏘는 타이밍이랑 맞추세요. 여기 내려오는 거랑. 그러면 좀 피하기 쉬울 거예요. 가까이 올 거예요? 안 오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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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샷건? 그 다음 뒤로 오세요. 네, 이제, 이럴 때, 앞에서 살짝살짝 이렇게 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 이제 거의 뒤에 왔을 때 또 앞, 뒤로 오세요. 자, 아니면은 완전히 화면 넘어서 오거든요, 얘가. 됐다. 이 정도면은 뭐 죽었네요, 얘가.
자, 이거 여기서는 처음에 해서 액트를 한번 피해주고, 그 다음에 저 로켓 들고 숨어있다가 저 가면은 이렇게 쏘면서 하고. 아, 저거 맞았네. 타이밍 맞춰서 올라갔어야 됐네. 나 아무튼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켓으로 바꿔주고, 로켓 쏘세요. 쏘시고 샷건, 그 다음에 여기서 로켓. 이런 미스가 떴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대충 점프하다가 맞고 그냥 슬라이더에서 가세요. 그 다음 로켓에는 일단 머신건 해주고 제거해주다가, 그 다음에 샷건으로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조건 로켓 쓰니까 로켓으로 바꿔주고 때려주고. 이거 아이고, 일부러 내가 원래 저거 제거하고 천천히 가는데 여기서 쏘고 점프하면서 가세요. 불꽃 쪽에서. 그럼 저거 한방에 제거돼요. 뜻밖의 지름길이 되었네. 제기래. 뭔가 이상해. 아니 원래 저렇게 가는게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지나가게 됐네요. 원래 저렇게 안가는데. 제거 제거 제거. 슬라이더를 잘 이용하세요. 여기서는 때리고 살짝 점프해서 슬라이더로 가세요. 살짝 점프하지 아니면은 꾹 누르면은 안돼요. 아, 그 다음 시리즈에서는 저는 베가 캐릭터 씁니다. 왜냐면은 베가 캐릭터가 그 다음 시리즈는 제가 올리는데 캐릭터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스테이지가. 저는 여기서 베가 써요. 그 다음에 그래서 로드를 해주고 쏘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저는 이거 타임머신 가이로는 절대 여기 못 지나가겠더라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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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원래 안 맞고 가도 되는데 저거. 아, 저게 은근히 타이밍이 좀 짜증나요 저게. 아, 나 이런 스나이퍼. 괜찮아요. 여기서 한 대 때려주고 슬라이드 하면서 계속 로켓 쏘세요. 저거 밑에 웨이브 끝날 때까지 이제 비명 소리 안 들리면 되거든요. 군인들 죽는 소리만 안 들리면 돼. 네, 됐어요. 이제 슬라이드 세이브 불러주고 탱크 제거. 한 마리씩 나오는데 그냥 한 마리씩 제거했어요 아니면 껄끄러워요. 네, 스나이퍼 저 로켓을 제거해주고 저 위에 있는 애 제거. 네, 여기는 바주카 기다리세요. 여기는 노말이다 다 똑같아. 해 슬라이드 해주고 숨었다가 저거 아니면 카메라가 리셋되거든요 저쪽으로. 네, 그 다음 스테이지 보스. 그때 타임머신 쓸 거예요. 그래야 좀 편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진짜 잡기 어려운데, 얘네들. 아. 노말에서 지금 잡기 힘들어요. 생각해보니. 네, 여기서 샷건 좀 잘 이용하면 좋아요. 아, 이런. 네, 왔어요. 네, 여기서는 샷건으로 때려주면 좋아요. 저렇게 엔젤이어서 웬만하면 가능할 거예요. 해주고 제거해주고. 아, 이런 파이어 인 더 홀. 자, 이제 스나이퍼 나왔는데 저 스나이퍼가 언제쯤에 쏜다는 걸 예측해야 돼요. 내가 또 은근히 잘 맞추거든요. 괜히 스나이퍼가 아니에요 쟤는. 네, 끝났어요. 그 다음 스테이지부터 1, 2랑 2랑 3은 3, 1, 2는 그 뭐지? 베가 캐릭터 쓰고 3에서는 그 뭐냐? 탐머. 네, 이렇게 써요. 여기서 네, 이걸로 바꿔주고. 저는 여기서 이게 올리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취향이. 하고 세이브. 맞아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추진력 이용해서 빨리 가면 되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하면서. 아, 이거 늦은 것 같은데. 아, 위험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아, 이런. 그러면은 맞으면은 그냥 저거 이렇게 가세요. 원래 점프를 다 연타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 탑머는 저쪽에 노말로 저쪽에 한 번도 못 지나가서 유일하게 되는 게 배가밖에 없어요. 배가밖에 안 써요 지금. 제가 목소리 웬만하면 제가 하세요. 귀찮아요. 또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 노말에서 제 말이었나?
근데 그 다음 시즌에서는 실수하면 진짜 오래 걸리는데 웬만하면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시즌은 실수 없이 라고. 아 이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때리고 여기서 점프하고 얘 제거, 그 다음에 머신건으로 바꿔주고. 근데 여기서 요령 있다면은 저 로켓 날라올 때 슬라이드 하면서 저거 동시에 피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와요. 아 이런 이런 제기랄 맞아주면 되는데. 어 근데 이거 엄청난 개실수 쪽팔려요. 저거 또 왜 맞았지 내가? 제가 해주고 슬라이드 점프 점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로켓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여기 독수리 나오고. 어머 이런 독수리가 회피력이 좋구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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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모어 점핑으로 안전착지하고. 아 이런 안착착지 있는데 저기 맞았어. 이러면은 네 여기서 하고 슬라이드로 할 필요 없고 점프하거나 슬라이드하거나 저놈 제거하세요. 진짜 껄끄러워요. 그 다음에 여기 독수리. 아 이런 내 저럴 줄 알았다. 저게 은근히 껄끄럽다니까 얘들이. 여기서는 한번 실수하면 세이브가 좀 멀리 있거든요 이게. 네, 은근히 껄끄러워요 이거. 이번 스테이지 쪽은 샷건 아까 슬라이드로 저렇게 때려줘도 되고. 여기서 얘 제거해주고 여기서 독수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껄끄러워요. 여기 한 마리 더 나와요. 여기서 네 여기서 로켓 이제 머신건 저 이렇게 하면서 때려주고 제거. 독수리 웬만하면 제거하세요. 난 회피 가능성 있다 하면은 안 죽여도 돼요? 제거? 웬만하면 제가 제거하는 이유가 껄끄럽거든요 저게. 은근히 타이밍을 잘못 쳐요 애들이. 아 저 한 번 실수하니까 시간 엄청 잡아먹는 것 봐. 와 미치겠네. 어 잠깐만 아 됐어요. 뭐 배가 또 캐릭터 바꾸느라 또 시간 오래 걸리겠다. 이거 가끔 엔젤 모드에서 진짜 캐릭터 한번 실수로 골라가지고 그때 한번 리셋 해가지고 그런 적 있는데 그때 진짜 엄청 진짜 그때부터 멘붕이 시작이었는데. 아 이거 원래 여기는 저 위트로 갈 때는 저거 탄마가 좋거든요. 저 점프 컨트롤 때문에. 야, 안 맞았어요? 일단 제거하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 왜냐면은 아 잠깐만 저기서도 때리기 때문에 세이브. 일단은 다행히 안전착지 됐어요.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이러면은 위험해요. 안돼 안돼 저기서도 잘하면은 실수는 맞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스킵하지 마세요. 여기서 때려주세요 계속. 원래 탐머라 깔짝깔짝 하면서 때려주면 되는데 점프 조절하면서. 아 괜히 배가 돼가지고 지금 배가는 자주 쓰긴 하는데. 아, 잠깐만 맞아도 돼요 여기 했다가 슬라이드 로켓으로 바꿔주세요 저놈 때문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슬라이드 네 보스네요. 간격이 보스 짜증나는 보스예요. 간격의 보스 등장? 네, 탐머로. 왜냐면 점프 컨트롤 때문에. 요즘에, 원래 옛날에 배가 썼는데 요즘에 얘 써요. 낫더라고. 요즘에 점프 조절 잘 돼서 그런지. 네, 이제 웬만하면 이거 다 피하더라고. 제거. 일단 제 체력을 2000까지 만드세요. 웬만하면 벌레 먼저 제거하세요. 아, 저런. 왔다 갔다 했어. 벌레가 은근히 짜증나거든요? 아, 저런. 양심 없는 보스 같으니라고. 됐어요 이제 저 샷건으로 때려주세요 여자. 아 잠깐만 일단 먼저 피하고. 짜증나네. 아니 때릴 기회를 안 줘 저거는. 만약에 나 로켓으로 제거 맞고 체력을 또 900까지 낮추세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패턴이 좀 강화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냥 얘만 제거해야겠다. 저 벌레든 말든. 제발 벌레야 좀 자비를 다오. 아 이건 자비가 없는데? 아 씨부럴. 아 이렇게 해서 진짜 저건 욕나오는 상황이야. 내 거 벌레 제거 이제. 아 이거 살짝 위험. 네, 절에서 제가 가끔 저 요거 탐몰했어요. 제가 하면은 힘들거든요? 제가? 아 이거 씨 큰일을 뻔했네. 웬만하면 체력 아껴야 돼. 에일라는 가끔 진짜 못 피하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좀 힘들어 진짜. 아 저런 들어갔어야 되는데. 때려주고 안전방으로 로켓으로 좀 때려줘야겠다. 일단. 이거 언제 어디서론가 튄지 몰라서 그냥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로켓으로 때려주면 되겠네. 아 이런? 의사히 움직이다니 편란한 움직임. 이제 1스테이지에서는 저는 배가 됐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굳이 절 따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얘가 낫다 할 때 그냥 쓰는 거지. 그때 굳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안에 이런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저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얘를 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뭔가 꼬였어 방금. 또 시간 낭비. 그래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제거해주고 지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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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그다음에 슬라이드 해주면 돼요. 아 지금 빌드 꼬였어요. 계속 이상하게 묘하게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세이버 해주고 불러오세요. 그다음에 저 제거 그다음에 샷건으로 제거하세요. 또 샷건으로 제거 한 대 맞고 네 여기서 저 조심하세요. 그다음 불러오고 여기서 샷건으로 바꾸세요. 때려주다가 저 밑에 있는 애 그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목숨 하나를 버리면 되는데 바로 내려가세요. 불러오기 끝. 저거 원래 목숨 두 개 필요한데 하나면 될 것 같네. 네, 나머지는 이제 탐머 캐릭터 쓸 거예요. 네, 탐머 캐릭 쓰면 됩니다. 아 27분 이때가 언제였지? 네, 노말 때 기억이 안 나요. 노말이란다. 그땐 기억이 안 나요. 네, 해주고 처음에 슬라이드 하면서 가다가 이거는 슬라이드 하다가 마지막에서 이거 해주면 돼요. 허잇 가다가 얘는 무시하세요. 달렸다가 살짝 점프 그 다음에 네, 해주고 불러오세요. 네, 한번 때려주세요. 저렇게 웬만하면 애들이 안 죽어가지고 아유 네, 저놈은 그냥 샷건으로 계속 때려주세요. 그냥 저 머신건으로 때리면 한참 걸려가지고 그냥 막고 가세요. 여긴 막고 가는 거 추천해요. 아 이런 원래 살짝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어서 세이브를 웬만하면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또 웬만하면 좀 어렵거든. 살짝 전원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점프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최대 점프를 하고 하세요. 그냥 여기서 슬라이드하고 마지막에 문생인데 이거 제거하고 빨리 가세요. 아니 쟤도 안 때려요. 여기서도 3머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이거 지뢰 제거 머신건 실컷 때려줍니다. 저 다 죽을 때까지. 아이고 이런 맞아도 괜찮아요. 저 지뢰 제거 추진력 그 다음에 때려주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소절 씨발 이런 여기서 엄청 시간 잡아먹는 스테이지인데. 왜냐면은 저 트럭 스테이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 잡아먹어요 시간을. 잠깐만 아 그래서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인다니까. 이게 게임이 그래. 이게 게임이 원래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이잖아. 롤도 아 오늘 배치가 0 안되네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 오늘은 승급전이 잘 될 것 같다 하면서 막 막 열 번 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진짜. 진짜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좀 맞고 그 다음에 얘가 날라오는데 로켓을 네, 웬만하면 그냥 바로 안 가면 돼요 저거. 그냥 올라가고 그니까 저게 유도가 삥 동그라미로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거 제거되고 바로 가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 가만히 있다가 얘 나타나면은 로켓으로 조져주세요. 아 이런 약올린다 이거 저게 안되네 때려주고 두 번 때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다 까먹었어. 어이구 죽을 뻔했네. 조심 이제 죽으면 진짜 시간 낭비예요 진짜. 제일 시간 많이 잡아먹는 데가 여기거든요? 오케이 제거 그 다음에 아 이거 꼬레미 야 저거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보스 스테이지 고트프리드 네, 그때도 탑먹 쓰고 마지막 보스 데우스 레이너는 그거 합니다. 그 뭐냐 뭐였지? 암튼 그 배가 캐릭터 자꾸 건망증이 생겼나? 왜 자꾸 까먹지? 네 로켓으로 때려잡는 게 더 빨라요. 아 이런? 로켓 괜히 조절 생각했다가 네, 이거 풀리고 나면은 애가 이동하는데 저거 나오는데 보고 천천히 슬라이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죽기 때문에 좀 얘가 왼쪽으로 나올 때가 있고 오른쪽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중앙에서 제가 이게 걸렸었네 저 패턴이 애매하게 그래요. 이거 피해주고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은 왼쪽으로 나올지 오른쪽으로 나올지 가고 오른쪽으로 나오거든요 저게. 네 여기서 오른쪽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고 아 이런 자 이거 안 보이니까 계속 점프하면서 하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이거. 그래야 저거 피하거든요. 특히 저거 뭐였냐 그 네 이거 때문에 그래요. 점프하면서 피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네, 이제 마패예요. 네 이거 쏘면서 저 여기 끝에 있으면 가끔 보이거든요. 그거 보고 피하세요. 네 이거 점프 점프하지 말고 이거 점프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대 끝 끝났네요. 네 이제 데우스 레이나 근데 32분 제가 기록이 41분이었는데 42분인가 별로 안 줄어진 느낌? 아 짜증나네 계속 실수해가지고. 아 실수만 안 했다면 지금 28분이었을텐데 네 배가로 네 이거 레이나 나오던 레이나부터 때려잡아도 괜찮아요. 네, 레이나에서 체력관리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아 저 빙글빙글 나비 짜증나죠. 얘가 체력이 750대 어, 그 뭐지? 로켓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좀 단단해가지고 얘가 네, 체력 1씩 달아요. 네, 언제부터 얘가 딱딱해지는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한 700쯤에서 어 이런 그 쓰는 게 나아요. 이거 몰렸는데? 잠깐만요. 아 저 나비 피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자, 전화번호 때려주고 네 근데 이거 살짝 위험한데? 잠깐만 이건 아니다. 와 저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와 잠깐만 이거 데우스 레이나에서 죽을 것 데우스에서 죽을 수 있는 각인데 이거? 이거 잘하면 아 이거 잘하면 좀 위험한데? 데우스가 워낙 패턴이 빨라가지고 좀 껄끄럽고 피하기가 큰일이네. 그 중근 때만 체력에 하나만 달면 되는데 그 이유가 또 문제거든요? 아 이거 잘하면은 또 죽어가지고 네, 이렇게 피해주고 이건 네, 중근 야 네, 이거 큰일났다
중거리 밑에만 나오면 이거 잘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밑에 나오면 좀 배가 캐릭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있는데. 아 골고루 나오네. 잘 됐네. 다행이네요 이건. 네, 이러면 깼어요. 오케이 이건 깼다. 아 다행이다. 패턴이 좀 곱게 나왔어. 때려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 잘가라. 아 35분 기록 42분이었거든요? 과연? 네 레이나 이거 골고루 때려주세요. 그래야 패턴이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거 백스텝 하면서 때려주면서 가면 돼요. 뭉쳐있을 때는 샷건 쓰세요. 아이고 됐다. 네 뭉쳐있어요. 이렇게 샷건 하면은 데미지 많이 달아요. 네, 제 때려주다가 데우스 때려주고 네, 이제 바락 나올 거예요 내 생각에 이제. 네, 데우스 바락. 네 바락 때 데우스 때리면 체력 1 달아서 웬만하면 레이나 때리는 게 좋아요. 레이나는 바락 쓰고 나서 무조건 체력 1 달아요. 쟤는 로켓으로 때려야 돼. 레이나는 안 때려도 되는데 웬만하면 데우스 때리세요. 그 레이나 바락 때도. 네 이렇게 피하시면 되는데 저 점프 아까 전에 제가 한 것처럼 하면은 좀 쉬워요 피하기가. 네 데우스가 체력 얼마씩 다는지 보여드릴게요. 데우스도 이거 바락 끝나도 체력 그 저거 때린 게 원상복귀 되거든요. 저 레이나만 바락 쓰고 애매해서. 네 이제 레이나 바락 나올 거예요. 네 여기서 데우스만 때려주다가 왼쪽으로 하면 2 3 4 5 6 7 8초 때 이제 이쯤에서 슬라이드 하면서 오른쪽으로 피하면 좋게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휙 이렇게. 네 이제 마패에요 마패. 네 웬만하면 여기서 머신건으로 빨리 잡고 싶으면 데우스만 때리세요. 백스텝 하면서. 네 레이나는 체력이 1이 달아서. 어 이런. 네 데우스만 때려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살짝 위험해. 근데 이제 끝났네요. 네 목숨 안 잃고 하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이거 엔딩 크레딧 나올 때 스톱하는 거였지? 3분 5분 줄였네. 5분 줄였어. 에스 랭킹 나오고 화면 넘어갈 때 오케이 37분. 아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19 데스가 112에 타임은 1995일까?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면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재밌어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